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9년 5.19 제1순환 5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형태는요. 원고적격만 물어봤는데 실전에서는 원고적격 외에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변호사 시험과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법률상 이익침해 여부, 제3자 소송 인정 가능성, 뭐 제3자 소송에서 부수쟁점 찾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경업자라는 걸 간단하게 미리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의의 두 줄, 법률상 이익의 범위와 법률의 범위 같이 써주세요. 뭐 학설 대리 뭐 쓰면 좋긴 하지만 사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법률의 범위는요, 여기 써놨네요. 근거법규, 관련법규, 구체적 기본권을 포함한다. 뭐이 정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짧은 형태로 쓰는 거죠. 일부 교수님들 중에는요, 원고적격의 일반론 쓰지 않고 제3자 소송을 직접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 소송에 의의 써줬네요. 그 중에서 사안의 경우 부수쟁점 찾기를 했어요. 뭐 이건 써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제3자에 불과한 바 법률상 이익이 직접, 왜냐면 직접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지 이하에서 검토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경업자 손해 인정 여부 쓰고요. 의의 정도 써주고 관련 판례를 꼭 써줘야죠. 관련 판례, 종래 판례는 특허 여부를 지금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당 경쟁, 이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좋습니다. 경업자 손해 나올 때 특허인지를 먼저 앞에서 검토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익이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의 논의 있기 때문에 특허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45조 5항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구체화시키면서 4조 5항의 키워드로 좀 써주고요. 그것이 수요 공급을 고려하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는 규정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지금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소결을 좀더 풍부하게 쓰는 게 좋겠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인데 원천 문제 재결조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간단히 써도 돼요. 왜냐면 이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는요, 입법 재량의 문제다. 즉, 이거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고요. 하수도법이 재결조를 취하는 예외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초분주의가 적용된다. 그걸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사안 같은 경우는 원초분주에 따라서 원초분주라는 것 자체가요. 원초분의 위법은 원초분 취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 취소 소송이죠. 사안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은 원초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죠, 지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초분주에 따라서 하수도법이 원초분주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원초분을 다툴 일은 없는 거죠. 따라서 재결 취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뭐냐? 왜? 사안 같은 경우는요, 재결의 주체 형식 절차, 광해의 형식의 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여기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는지 이렇게 써줬는데 보통 이럴 때는요, 구분되게 보통 이렇게 반가로를 써주는 것이 보기 좋아요. 뭐 그냥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이제 반가로를 많이 쓰죠.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입니다. 여기도 이제 반가로를 이제 보통 많이 써요. 반가로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목차를 생략하는 스타일로 썼네요. 목차에 들어가는 거 앞에 써버리는 거죠. 검토는 생각 건데 소결은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준 겁니다. 아주 좋네요.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은요, 내용상 하자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취소가 가능하다. 양자를 통합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학설 대립은 다른 교수님 책에는 보통 없기는 한데 양자가 연결된다는 건 강의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즉 내용상 하자를 포함한다고 본다면 19조 단서로 가는 거고 재결 고의한 위법에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재결 취소가 가능하지 않죠. 이럴 때 재결은요, 재결은 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야기하는 새로운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 걸로 봐야 된다는 그런 결입니다. 아주 잘 썼네요. 다음 설문 3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로마자로 가는 게 목차 구성하기는 편합니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서의 취소의 대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극적 명령 재개를 해당된다는 거. 해당 여부를 분석하는 게 좋겠네요. 즉, 영업정지에 관한 직권 취소와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새로운 부과 처분의 실질이 있다.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일부 감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으로 쭉잘 썼어요. 뭐 방가로 처리하면 좋겠고 학살 판례를 써줬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쓴다면요. 우리 판례 있죠. 판례 같은 경우는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을 완전 또는 전부죠. 완전 대체하거나 혹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원 처분은 소멸하고 변경 처분만 남는다는 거죠. 변경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경청이 당초 처분에 유효 전제. 그리고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며 이렇게 일부 추가 철회 변경된 내용이 나머지와 가분적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당초 처분이에요. 이미 변경돼 버렸기 때문에 변경된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고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설 후속 처분서를 취하는 학자들은요, 여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즉, 금지하명을 영업정지를 못하게 하는 금지하명을 돈 내라 급부하명으로 바꾸는 것은 완전 대체되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보니까 변경 처분, 즉 후속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다설입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요. 판례는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니까 후속 처분은 상행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일부만을 후발적 사정이라면 철회, 그리고 원시적 사정이라면 변경인데 이 변경은요, 특히 여기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적극적 변경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소극적 변경이죠. 이 부분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판례는 사실상 일부 취소로 본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일부 취소는 다른 말로 사실상 소극적으로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소극적 변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수설은 후속 처분서를 취하는 학자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소기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판례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꿨더라도 후속 처분은 선행 처분의 유효를 전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로 바꾼다는 말 자체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일부 취소로서 일부 변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분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로, 즉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지금 취소하면서 2개월 영업정지로 지금 바꾼 것은 가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 달에 과징금 얼마씩 계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극적 변경이 실질이 있다고 해서 당초 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즉, 영업정지를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바꿨을 때 그것을요, 다수설처럼 이쪽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 판례는 사실상 일부 취소라는 이 워딩으로부터 소극적 변경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기존의 논입니다. 기존에 모든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 사안포습 할 때요. 사안포습 할 때는 이런 결론에 따라서도 쓰지만 방금 판례에서 썼던 거 당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당초 처분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그 일부만을 사실상 일부 취소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변경된 내용은 나머지와 가분적이죠. 가분적이기 때문에 취소가 남은 당초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최근의 판례의 키워드로 3포습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소 기간은요. 일단 조문은 밝혀주는 게 좋겠어요. 조문은 밝혀주고 조문 검토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자, 다음이네요. 질문 형태 딴거 아주 좋습니다. 의의 써줬고요. 간단하게 썼네요. 뭐 법률상의 의견의 법률을 보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써도 돼요. 경합자 소송의 의의와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되겠고요. 과당 경쟁, 취지, 검토 및 소개에서 관련 조문. 사익보수는 당연히 있는 걸로 봐줘야 돼요.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따라서 사익보수는 당연히 있는 걸로 보고요. 과당 경쟁 방지 취지를 정확하게 사안포섭을 해주는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썼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이런 관항 경쟁 취지, 방지 취지가 있다는 말을 정확히 써주고, 5항에서, 과당 경쟁 방지 취지란 말을,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서 따라서 법률상 이익으로 볼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소외 대상 원초분주의 재결주의. 여기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약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결 고의한 위법의 의미라든가, 또는 그랬을 때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취소 소송이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좀더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이게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것을 좀더 분석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설비 판례 검토 및 소결. 유리하게 변경됐고, 아까 말했던 판례 워딩 있죠. 당초 처분, 당초 상계 영업정지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1개월을 2개월 영업정지에 가능한 과정으로 바꿨다는 것은 1개월을 취소시켜 준 거죠. 따라서 1개월 영업정지 부분에 관한 사실상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으므로, 그리고 이것이 가분적이므로, 이런 판례에 따라서 포섭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썼네요. 다음. 여기는 이제 법적 성질을 썼어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논의의 실익은? 자, 특히 여기서 실익이 있다. 이럴 때는요, 실익을 앞에 써줘야 돼요. 논의의 실익은 강화성 특허인지 허가인지에 따라서 경업자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 뭐 재량은 특별히 포함되지는 않지만 뭐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뭐 이게 써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이 의무와 법률의 범위에 학설화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배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경업자 소송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써줘야 되는 거죠. 의의 써주고, 허가 특허의 구별, 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써도 돼요. 판례를 과당 경쟁 방지 취지, 이런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써주고, 검토, 소결. 소결을 풍부했어야 돼요. 지금 이만큼 논의가 있지만 결국 사안 해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풍부하게 써야 됩니다. 결국 교수가 제대로 읽는 파트는 이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쓰는 연습을 좀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잘 썼습니다. 원초분주의 재결주의는 이렇게 많이 쓸건 아니에요. 약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재결의 고의한 의미. 이거는 학판에 있으니까 이 정도 써주는 거 좋습니다. 인용 재결에 있어서 항고 소송인데 사실 이 학설 다툼은 별로 없긴 하지만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사안 같은 경우는 내용 상하자로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 취소 제기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써주는 게 핵심이죠. 좋습니다. 원초분주의 재결주의는 너무 많이 쓰려고는 하지 말고요. 물론 뭐 시간도 허락되고 지면도 허락된다면 많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결국은요. 사안에서 핵심은 뭐예요? 사안에서 핵심은 첫 번째. 사안에서 첫 번째는요. 당의 하수도법이 원초분주의를 취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따라서 원초분의 위법은 원초분 취소송.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 취소송으로 가는데 사안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원초분이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죠. 다툴 리가 없는 거예요. 소익이 없는 거예요, 소익이. 원초분이 상대방이라면. 그럼 재결을 다퉈야 되는데 재결의 주형절 주체 형식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내용 즉 나의 적법한 처분을 왜 취소했느냐
원처분에 없는 위법 사유를 인정해서 취소한 인용 재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쓰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따라서 하수도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이 내용이 있죠. 지금 당사자의 주장은 재결 고유한 위법. 즉, 여기서 말하는 재결 고유한 위법은 뭐예요? 재결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 없는, 자기가 볼 때는 원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거죠. 위법 사유를 인정해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 이런 분석력이 필요해요. 분석력이. 그러다 보니까 19조 단서에 재결 고유한 위법에 이런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결론, 포함된다고 본다면 19조 단서에 따라서 인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묻지는 않았지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용 재결을 행한 행심위가 피고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되겠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간단하게 쓰고요.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죠.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그 해석의 문제. 원처분을 대체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일부 취소에 불과한 걸로 볼 거냐. 사실상 일부 취소로 보는 이유는요, 행정집행법 47조에 따라서 불리변경 금지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사안포섭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잘 썼는데요. 대부분 잘 썼습니다. 자, 제가 지적한 몇 가지 경우만 좀더 가산해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